안녕하세요.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지금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새벽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.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고요. 지금 내리는 비가 어떤 비일까요? 식구도 조금 살짝 아랍니다. 그죠? 지금 이 비가 지중 온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그게 제일 궁금한데 지금 농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농장에 왔습니다. 지금 대기 온도가 한 18도. 이 정도면은 지중 온도가 19도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지중계입니다. 아직 지중 온도는 20도가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찬투가 지나가면서 많은 비를 내리면요. 기온이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뚝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. 한 7도까지.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, 지금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서 그런지, 뭐, 어떤지는 몰라도, 아직까지 지중 온도가 20도 아래도 안 내려갔습니다. 뭐, 가을이 되니까 언젠가는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가겠죠. 내려가겠지만은, 어찌 보면 좀, 제가 항상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.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가는 게 최대한 늦게 내려가야 송이버섯이 풍년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지금은 이제, 오늘이 며칠입니까? 거의 추석이 다 와가고, 9월 중순이 지나가는데 지중 온도가 아직까지 안 내려가니까, 조금 걱정도 됩니다.